그냥 하시죠. 예. 너무 저기 뭐라 그럴까요? 너무너무 상쾌한 풋풋한 청년이라고 하나요? 소년이라고 할까요? 사나이라고 할까요? 상남자라는 키워드를 가지신 대진대 학생 같습니다. 우선 그 머릿결부터도 참 재밌어요. 풋풋해 보입니다. 광이 바짝바짝 나요. 기름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. 이렇게 내렸고 눈도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고 눈썹이 머리카락에 가렸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보입니다. 상남자 풋풋하죠. 대진대 학생인으로 추정되고요. 친구분과 함께 식당에 오셨습니다. 검은 옷이죠. 머릿결이 참 멋있어요. 풋풋한 머릿결입니다. 반짝반짝 기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머릿결이에요. 예. 아, 여기서 좀 잘못하면 얼굴 망가지죠.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한 번 더 이중으로 광선이 납니다. 광이 반짝반짝 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니다. 그 뒤에 와서는 조금 진해지죠. 예. 예, 머릿결 멋있죠. 예. 위에서 살짝 광이 나기 위해서 옷은 좀 진해요. 옷은 좀 진한 옷입니다. 검은 옷인데 어둠 살짝 보이고요. 네. 상남자. 글자 그대로 상남자이십니다. 남자 멋지죠? 우리 이렇게 풋풋한 청년 시절이 그립습니다. 자, 사인 들어갑니다. 공유하실 줄 아시죠? 그리고 공유하셔서 카톡에 간직하시고 이 원본이야 뭐 식당에서 아무 때나 찾아가셔도 됩니다. 자, 사인 들어갑니다. 짱구야 오늘 며칠이냐?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. 예, 12월 16일 금요일인데 영상은 아마 일요일 나갈 것 같습니다. 자,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상남자님, 감사합니다.